이렇게 커뮤니티와 댓글에 남겨진 질문들, 지금부터 Q&A가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첼리팜은 무슨 뜻인가요? 첼리팜은 첼리, 첼로와 팜, 농장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좀 어렵죠? 손재주가 좋은데 타고나신 건가요? 원래 기본적인 손재주는 있었는데 이 시골에 와서 그 기본적인 좋은 손재주가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춘지 어디가 좋을까요?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말고 그 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때 선택하실 때 이제 고려하시면 되고요. 지역을 선택하는 것 쪽에서는 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강원도나 대전 이북 쪽에서 아무래도 귀찮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하시면 되고,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시골스러운 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아래쪽에서 구하시는 게, 땅값도 좀 싸고 하니까 그 아래쪽에서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젤리맘님, 벌레나 들짐승 공포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벌레요? 너무 무섭죠. 지금도 적응 중이고요. 그래도 적응 안 되는 게 저는 뱀하고 쥐예요. 진짜 징글징글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싫어요. 귀농전의 직업은 뭔가요? 귀농 바로 직전까지 하던 일은 뮤엠모 오로프라는 영유아 음악 교육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일남일녀고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시골에 뭐 가끔 오는데 저희 영상에서는 아마 소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인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나요? 처음에 오고 1, 2년 정도는 진짜 지겹게 왔었는데 지금은 오면 너무 반갑죠. 잘 안 와요. 두 분도 부부싸움 하시나요? 부부싸움이요? 아니 저희 보통 부부랑 똑같죠. 아 당신 양말도 제자리에 놓아놨잖아. 아유 진짜 제가요. 아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겠어요. 참고 살아야죠. 제가 마음 넓은 제가 참고 살아야죠. 가장 애착이 가는 동영상은?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끌어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겠죠. 여기 보시면. 요 동영상이 요런 1열에가 여기 다섯 개 요런 동영상들이 가장 인기 동영상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은 동영상이 자, 이 3만원이면 정원화 독을 드럼통과 세탁기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동영상이 지금 가장 애착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지고 댓글도 1500개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도 143만회나 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97만회, 70만회, 63만회 이렇게 되는 동영상들이 저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두 분 전공이 뭔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첼로가 전공입니다. 저는 현모양처입니다. 맞죠? 네, 끝.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첫사랑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남편 첼리파머는 절대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 기억난다. 교회 오빠. 첫사랑이요? 가물가물한데? 나잖아. 나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아니야.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잘 뭐야? 살려나? 생각하지 마. 악플 대처 방법은요? 일단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금치거를 굉장히 많이 설정해놨어요. 저희 채널에. 그래서 악플을 쓰시고 싶어도 아마 악플 쓰기가 좀 힘들 정도로 금치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필터링으로 다 차단이 되고요. 그래도 악플이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하시면 저는 멘탈로 참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삭제시켜요. 악플도 관심입니다. 사랑합니다. 시청하시는 분의 바라는 점은? 시청자분들은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꼭 좋아요, 간략한 댓글이라도 하나씩 달아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시나요?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마찰은 없이 지내고 있어요. 작년 복숭아 사과는 완판인가요? 네, 구독자들 여러분들 덕분에 완판했어요. 감사합니다. 촬영할 때 대본이 있나요? 아, 네. 대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앉아서 하는 그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귀농 후 위기는 없으셨나요? 매일매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저희 이 위기는 죽을 때까지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농사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나요? 별도 수입이 좀 있죠. 첫째 유튜브 수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능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가 조금 나오니까 첼로 레슨 수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가다 건식난방하는 수입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나가서 하는 동네 일 도와주는 수입도 있고요. 다양하게 농사 이외에 다양한 수입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올리는 방법은요? 그거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동물은 좋아하셨어요? 네, 항상 도시 살 때도 항상 강아지 키웠었고 이렇게 와가지고 동물들하고 뛰어놀고 동물들 뛰어노는 거 보고 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영동에 연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연구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왔다고 그래야 될까요? 연구 있는 시골도 있었는데 저희는 선택할 때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구 없는 곳으로 일부러 왔습니다. 택배차는 잘 들어오나요? 너무 잘 들어오죠. 저희는 택배하고 또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송장 뽑아서 놓으면 택배차 가져갈 정도로 저희 집 택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 제일 행복할 때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때요. 자기는? 저는요? 돈 벌어다 줄 때요. 도시나 친구랑 똑같이 뭐. 보통 동영상 한 편 만드는데 촬영 편집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짧게 잡은 거, 그러니까 촬영이 짧게 걸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일 때, 쉬운 작업일 때는 약 한 6시간에서 8시간, 많이 걸릴 때는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첼리님들에게 유튜버란? 저에게는 세컨 직업. 저한테는 가끔 무료할 수 있는 시골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세컨 직업. 다시 마무리가 안 됐어. 도시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도시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저요? 저는 가끔 밤문화를 즐기고 싶어요. 네온사인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다음번 콘텐츠를 뭐 할까 생각을 할 때 머리에 지나요. 저도 같이 지가 납니다. 쥐어 뜯고 싶어요. 농사 경비 빼고 연수입은? 저는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농사 플러스 전체 그 외 수입까지 해서 우리 작년에 연수입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정말 극비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에는 한 3,500 정도 저희가 벌었어요. 귀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같이 내려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충분한 자금을 좀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한기 때는 뭐 하세요? 저희는 농한기가 사과농사, 복숭아농사이기 때문에 1년에 길지가 않아요. 1년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특별히 농한기가 있나요, 저희한테? 없어요. 특별히 저희한테 농한기가 없어요. 충북 영동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내 계획은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일은 모르겠죠? 이투 동의합니다. 음악은 저작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얼마 전까지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티리스트에서 월간 결제를 해가지고 음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농사와 그 외 수입 비율은? 비율이요? 농사가 1이면 그리고 그 외의 수입이 2. 아무래도 농사보다 그 외의 수입이 좀 많네요. 왜 참견이야? 왜 참견이야 넌? 유튜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언가요? 첫째, 우리 첼리맘님의 권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농사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목표는? 저는 올해 목표는 10만.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한 50만 정도 되는 구독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30만만 돼도 대만족할래요. 화목난로 연기와 분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 화목난로의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분진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따란 열 전환 회수장치 이 안에 공기의 온도를 잡아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산소가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열은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요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구독자 분들은 많이 방문하시나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진 않으시는데 또 저희가 또 만류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두 분 오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유튜브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유튜브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저희 채널을 보고 이런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댓글 달릴 때 이럴 때 너무 보람됩니다. 저는 구독자가 선물 보내올 때가 좋아요. 유튜버가 적성이 맞나요?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 편집 같은 거를 제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충북 영동은 살기가 어떤가요? 충북 영동이 귀촌지나 시골 내려와 살기에는 아주 좋아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돈벌이를 영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적은 것 같아요. 첼리팜 스토리만의 장점은? 첫 번째, 우리 부부의 케미, 적당한 비율의 그런 진행. 두 번째, 다른 채널의 컨텐츠를 복사하지 않는, 카피하지 않는 독창적인 컨텐츠 개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설퍼요. 하지만 진솔돼서 좋아요. 누가 그쵸? 어설프대? 인정? 누가 어설프대? 왜 이래? 왜 이래? 첼리팜 스토리에 관한 궁금증 모두 다 풀리셨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